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때 드롭을 했어요. SK5조 400m 가지고 드롭을 했던 게 드롭을 해놓고 2014년도에 저희 협회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 활동하고 있는 프로님들이 약 천여 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는데 그때는 SK 골프스 만들었을 때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실패도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지급된 이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래요? 그걸? 오늘 그 교육증서를 받으실 때 교육증서를 받으실 때 꼭 이것을 기본 프로필과 레슨 본인의 상품이랄지 연습자 홍보랄지 그걸 기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수행사진하고 레슨하는 사진은 저희 직원들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플을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플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티골프 어플이 딱 만들어지면 회원가입을 누르면 프로 인피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카드를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협회 코드를 선택을 하고 우리 마사지 프로골프의 KPGA, KGF, US, GTF까지만 넣자. 코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US, GTF는 우리 경기지휘장님이 이제 여기 총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기GF를 딱 클릭을 하면 티골프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마사지 프로골프협회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프로님들이 우선순위로 이 홍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필 증명사진 넣고 기본 프로필 입력하고 사진을 딱 넣는 순간 자기 이 프로카드가 생성이 돼요. 프로카드가 휴대폰에 프로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회원관리나 부킹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표고표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어플에서 문자 서비스로 회원들한테 보내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추천가입 올리면 회원관리 시스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회원들이 티골프에서 활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100명이 무료회원이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킹을 했는데 수익이 발생이 됐어. 이게 프로님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정진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여기에서 쇼핑몰에다가 한 것을 올렸어. 올렸는데 이게 매출이 많이 일어났어. 그럼 판매자로서도 수익이 나지만 자기 회원들의 매출을 일으키면 자기 수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대로 우리 명예회장님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골을 치면서 골퍼인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모임도 많이 있고 또 단체장 해보시고 해서 그러면 명예회장님의 어플을 하나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명예회장님 그 자기 어플에서 지인들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몇 백만 원 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금 벌이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티칭 교육을 받은 프로님들의 우선순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써주시는 분들부터 이 어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끝나고 교육증서를 받으실 때, 기입을 해서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이것으로, 우리 이 한국 마사지 프로골프협회는 17년도를 찍고, 18년도에 야심차게 하얀 벽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하고 함께 해주신 진짜 오래들 됐죠. 우리 프로님들 또 명예회장님 진짜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자꾸 부산팀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부산 프로님들 일어서보세요. 오늘 몇 시간 걸렸죠? 4시간 걸렸죠? 우리 고태원 프로, 김정국 프로, 김도원 프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선영 프로, 이영현 프로님 잠깐 일어서보실래요? 우리 경기 원장님하고 출연골프 우리
교부 받는데 협조해주시니 광주에서 오셨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4시간 이상 걸렸으니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마스터즈 프로골프협회 티칭 프로골프협회로서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회장 연장이 되라 하시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반세도록 하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좀 짧겠지만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다음 시간